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기자입니다. 조상님 덕은 당연히 보지요. 조상님 덕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첫 번째로는 제사를 잘 지내야겠죠. 제사를 잘 지내고 많이 차려놓고 한다고 그래서 그 덕을 보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정성이죠. 말처럼 정성이라고 하잖아요. 밥 한 공기든 두 공기든 정성일 뿐더러 또 덕을 또 못 본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요즘은 교회, 성당 많이 종교를 따라서 뭐 신학적으로 다르잖아요. 또 귀찮아서라도 또 많이 안 하시고 근데 조상 덕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. 조상님들을 좀 잘 챙겨드려야 돼요.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무당들한테 와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우기. 진우기가 조상 천도잖아요. 뭐 쉽게 말해 천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번은 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들이 친가 됐고 외가 됐고 하는데 한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? 조상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. 꾸준하게 내 조상님들 내가 제대로 내 정성껏 진짜 밥 한 고기든지 밥 세 고기든지 나무 세 가지라도 내 정성대로 차려드리고 알아드려야지.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만큼 하시면 그만큼 조상님 좀 돌봐주시고 도와주세요. 그걸 참 덕을 본다고 하잖아요. 조상 덕을 본다고. 제사는 참 잘 지내셔야 돼요. 조상님들한테.